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이 뉴스타트 강의에 우리 청취자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5강 뉴스타트에서 올바른 식사 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다시 찍겠습니다 <laughs> 왜또 내일이라는 말이 나자 다시 찍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강의를 우리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과 또 그다음 시간은 뉴스타트에 있어서 올바른 식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트에 있어서 식사가 중요합니까? 예, 운동과 함께 양대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뉴스타트에서 식사입니다 이 올바른 식사. 어 영어로는 프로포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당한 식사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전에 어 창세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또 만든 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규모 있게 만들고 또그 에너지 원으로 무엇을 쓸 것인지를 다 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입맛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어야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전자상품을 판매하는 곳에 한번 좀 가본다고 합시다. 많은 전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전기 제품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 뭐가 있습니까? 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가 왜 중요합니까? 이 전기 제품을 올바른 기능을 활용해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명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10인데 220에 꽂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 목적과 또 용도에 맞게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예, 이 예, 어떤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기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렇듯 사용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용도 보게 되면 예, 만들어졌을 때 그것의 연료가 무엇인지는 이미 만들 때부터 정해져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예, 아주 멋지게 생긴 자가용이 있습니다. 예, 휘발유를 가솔린을 연료로 넣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예, 경호기가 한대 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휘발유 넣어줘 요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저 차가 저렇게 멋지게 잘 작동되는 거 보니까 저 근사한 차를 보니까 나도 저 근사한 차가 연료로 쓰는 그 휘발유를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기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적당한 식사 뭐 학자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10편, 103편 14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뭘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또 진흙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지 어떻게 먹으면 건강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주셨을까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입맛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또그 문화와 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을 만드신 분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이 소의 음식 여러분 뭐죠? 예, 이 소는 무엇을 먹고 예,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또 힘을 쓰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풀입니다. 예. 건초도 또 먹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풀은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동의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풀을 먹고 살기로 디자인된 이 소가 여러분 힘을 쓰는데 뭐 부족합니까? 새끼를 임신하고 또... 배 안에서 자라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하는데 부족합니까? 그리고 살을 찌우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에 지금 소가 먹고 있는 이 불이 영양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펄펄 넘치고 일도 잘하고 또 자녀도 잘 새끼도 잘났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풀 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얼마나 많길래 그러면 사람도 풀을 먹으면 이렇게 소처럼 될수 있는 겁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이 소를 연구를 했습니다. 소를 잘 연구를 했더니 이 소에는 특별한 미생물들이 특별히 반추위라고 하는 이 위에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생물이 이 반추위에 살고 있으며 이 미생물들은 섬유소가 많은 풀사료를 분해하도록 돕고 또 흡수가 가능한 영양소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 자체도 단백질이 되고 또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합성함으로써 성장과 또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다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반추위 내에 유용한 미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들을 먹고 주식으로 살도록 디자인된 이 소는 그 풀들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도록 속에 이 위에 미생물들을 매우 많이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뭘 주셨습니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견과류, 과일, 곡식,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채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먹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잘 먹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들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포 숫자를 한 100조 5개 정도로 이야기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도 세포 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입 안에 또각 위, 또 소장, 대장, 직장에 이 살고 있는 매우 많은 미생물들이 사실은 모든 영양소들을 만들고 분해하고 또 합성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식단,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이 식단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 및 경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발견된다. 모든 식품 성분들이 다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일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다 뭐하고 있다?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걱정을 해요. 아니, 육식을 하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야채로는 그것이 예, 채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자들은 이 비트민 비타민 B12, 우리의 그 아주 적혈구를 충분히 만들고 우리의 빈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것 또한 미생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의 학자들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의 먹거리를 볼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맛의 문제나 또 우리가 이렇게 먹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음식을 우리의 먹거리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의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화가 고영 씨가 이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는데요. 고기만 먹고 야채 먹지 않은 것을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뭘 먹었더니? 예, 채식을 베이스로 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육식을 베이스로 하는 음식을 먹은 것이 어떻게 된다?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것을 이제 사람으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야 요, 요통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 물을 우리가 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찰것 같습니까? 여기 가장 높은 이까지 찰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어디까지 찹니까? 요 바로 가장 낮은 부분에까지밖에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보약도 먹고 막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식생활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담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훨씬 더 우리의 몸을 더 나쁘게 또 예,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강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이것, 이것, 이것은 참 잘하는데, 정말로 어떤 것에 내가 지금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건강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건강에 관련된 생활, 그러한 습관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꼭 찾아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생활 방식입니다. 이 생활 방식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전 10%, 환경 10%, 또 의료가 약20%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식습관과 운동, 담배, 술, 스트레스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사실 그런 데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이 웰빙 건강 이것이 습관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많은 서적들과 또 연구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참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미국 상원 영양 문제 보고서에 보게 되면 미국의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여성도나 채식주의 여성이 일반 미국 여성들보다 프로락틴 분비량이 40% 이상이라 적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적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락틴은 유즙 분비 자극 호르몬입니다. 유선 자극 호르몬인데요. 자, 지방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유선 자극 호르몬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유방암 위험성도 증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이 제7 란식일 예수 제림 교인은 성경에 기인한 그러한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 채식을 옛날부터 강조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유방암 걸릴 확률이 적었다라고 이 연구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의 어, 최초의 먹거리를 보게 되면 채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 음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무슨 음식을 많이 먹고 있죠? 육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식은 장 환경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은 길고 가늘니다 그러나 육식 동물의 장은 짧고 굵은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식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 변비가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장을 보게 되면 이 장이 꼬불꼬불하고 되게 길어서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 노폐물이 쉽게 낄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섬유질이 필요해서라도 우리는 채식유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단백질 유지의 어떤 그런 육식유지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이장 내에 머무르면서 단백질이 부패돼서 또 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장 환경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아, 채식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순가 있습니다. 자, 사슴과 여우, 야, 육식 동물과 이 채식 동물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장기를 좀 보십시오. 확실히, 이 채식 동물은 꼬불꼬불하고 더 길고, 그 다음에 육식 동물은 짧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환경을 보더라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긴 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거기에 맞는 채식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이 육식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굳은 기름 성분인데요, 상한에 상온에서 이 딱딱한 교체로, 고체로 있습니다. 이 포화 지방은 세포에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요, 조직과 기관의 태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됩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이 필수지방산으로서 우리 인체에 정말 필요한 지방인데요. 근데 육식에는 이 필수지방산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에 모든 정말 이 좋은 지방산들은 사실은 육식 제품이 아니라 이 채식 자연식품에 훨씬 많이 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필수지방산이 동물에 비해 곡식이 10배에서 50배 정도 가량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음식을 잘 먹게 되면 정말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젊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식은 또 뇌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이 육식을 위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뇌 신경이 무감각하게 됩니다. 이 동물 동물적 욕망이 또 도덕적 지적 능력을 더 앞서가면서 이 도덕적 지적 능력이 많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어, 상태를 보게 되면 통제력이 좀 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 통곡류와 그 다음에 과일들 야채류를 잘 먹게 되면 우리의 뇌 신경도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영국의 킹스칼리지 런던 이 학교에서 예, 특별한 어, 연구를 하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식사 관련 논문 28편을 재분석했습니다. 게르다포트 박사팀이 어, 이 연구 논문을 이제 가지고 되었는데요. 어, 여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만큼이나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관심이 많지만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에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라고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 음식 관련 논문 28편을 재분석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저녁 늦은 식사와 일정치 않은 식사 간격은 생체 리듬의 혼란과 소화를 방해하게 되고 그래서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 또 비만의 비율을 아주 높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루 똑같은 칼로리 의 음식을 먹었어도 아침에 먹는 것이 체중 감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 연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생체 시계가 존재를 하는데. 바로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이 뇌는 또 장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잘 하게 되면 이 뇌의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들이 잘 공급이 돼서 우리의 뇌 기능, 학습 능력, 기억력도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이 연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생체 리듬적으로 봤을 때도 뭐가 중요하다?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생체 시계가 우리의 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 장박테리아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 미생물군이 매우 정교한 생체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프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렇죠? 아마 이것도 이 미생물로 이루어진 이 생체식의 역할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물학적 생체 시계 기능을 잘 분석할 경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물학적 연령 추정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체 시계가 우리 인체 몸에 작동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뇌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장 안에 있는 이 박테리아의 상호이 어떤 이 인터렐레이션십, 어떤 이렇게 교감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생취 시계에 적합한 하루 일과를 보게 되면 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이 아침 한 8시 30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에 알맞은 시간은 10시 정도,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은 7시 정도, 또 잠들기에 적당한 시간은 한 9시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침 식사를 우리 인체가 요구하는 만큼 다양한 영양소들로 잘 보충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소화액이 하루에 인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이 소화액이 나오는 양이 한 8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화액의 질이 가장 좋은 시간은 또 언제일까요? 역시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균형지게 잘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건강 생활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침을 잘 먹는다는 것은 몸의 건강한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여기 음식물의 반응 관한 권면 123쪽에 보게 되면 지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규칙적인 식사 및 육체적인 운동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능을 약화시킨다. 그럼 우리 특별히 고사 수험생들, 학생들, 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아주 좋습니까? 아침 식사, 그런 것들을 어,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어, 2007년 기준으로 예, 남자 47%, 여자 38%가 아침 식사를 먹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는 저녁에 음식을 과하게 먹는 그런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 사회에 이 문화에 아주 예,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공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 뇌의 에너지 원인 이그이 그이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력 또 기억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교에서 16년간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한 결과 고혈압이 증가하고 심장병 발생이 아주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버드대학에서 6년간 4만 5천 명에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요. 자, 이 위와 장의 소화기능이 감소를 합니다. 아침을 제대로 안 먹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소화기능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비만,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식사, 이 적당한 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아침 식사를 고루고루 채식 위주로 잘 먹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침을 거리게 되면 다음 식사에서의 과식이 습관화돼서 살이 찌기 쉽게 되고요. 또 아침을 거리게 되면 몸에 단 음식을 우리 인체는 그런 포도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갈구하게 되고 또 점심 때 어, 과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이 또 늘기 쉽다고 라이 어,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두 사진을 보내 어, 보여드립니다. 자, 이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인상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인상 마음에 드십니까? 자, 2번 인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인상.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거꾸로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상하고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아침 식사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토스트 하나에 커피 하나를 근사하고 우아한 자태로 먹으면서 하루를 열고 저녁은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서 아주 헤비한 음식을 막 먹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현대 문화인의 어떤 삶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인체는 그러한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균형이 완전히 다 깨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아침 식사로 현미를 꼭 드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현미에 보게 되면 쌀눈과 호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든 영양소들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섬유질, 식물성 지방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단백질이 이 쌀에 약9%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쌀눈에는 또 영양분의 66%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껍질, 쌀 껍질 이 쌀겨 이 아호분층이라고도 하고 호분층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또 영양분이 29%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미를 드시지 않고 백미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영양분의 몇 프로만 섭취하는 겁니까? 5%만 섭취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꼭 씹어서 현미를 드셔 보시면 마치 소가 그 풀들을 꼭꼭 씹고, 또그 건초를 꼭꼭 씹었을 때, 이 반추위 안에 있는 그 미생물들의 작용으로 모든 필요한 영양분들이 공급되고 아주 건강한 소로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곡류인 이 현미를 꼭꼭 잘 씹어먹으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영양분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료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과일과 채소를 5회에 걸쳐서 과일 2회, 채소 3회로 나누어서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회에서는 이 다섯 가지 이상의 과일과 또 채소를 조합해서 다섯 번에 나누어서 섭취했을 때 아주 건강하다. 뭐 이런 연구는 사실은 이미 우리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사회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만을 위하여 채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주신 이 먹거리를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셔서 영육 간에 늘 건강을 유지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